자, 18번 제목 씁니다. 쓰레기 문제가 대두된 시점이라고 쓰세요. 쓰레기 문제가 대두된 시점. 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첫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그쵸? 자, it was not till이 나오네요. 그럼 it was not till, not it is not till b, that a. 강조구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that을 찾아야겠죠. that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it is not till b, that a니까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that, that 이하했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럼 뭐 하기 전까지는 아닌 거니까, 그치? 자, 에드번트, 도래죠. 산업혁명의 도래.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나서야 비로소 되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역사적인 기간입니다. 어떤 기간이냐? 시작한 기간이에요. 1700년대 후기에 시작한 역사적인 기간이 산업혁명인데, 그럼 1970년대 후기는 어떨 때냐? 경제가, 무슨 경제가? 이런 경제가, 그쵸?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시프트, 이동하는 거죠.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죠. 시간일 때만 A에서 B까지야. 장소면 A에서 B로 이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하면 손이잖아. 매니 손이라는 어근이니까.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라고 하면 돼요. 육체 노동이나 아니면 손 도구로부터 기계와 공장 제조로 이동했을 때가 1700년대 후반이고, 그때의 역사적인 기간인 산업혁명의 도래. 됐죠? 이런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한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거야. 크리티컬은 중요한이란 뜻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문제가 된 건 언제야? 산업혁명이 시작하고 나서부터였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야. 무관한 문장 고르니까, 그쵸? 주제는 자꾸 계속 한 줄 한 줄을 그 주제에서 벗어난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언제부터 중요한 문제거리가 된 거야?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게 이 글의 포인트인 거야. 그쵸? 자, 그럼 봅시다. 1번 완전한 영향, 결과.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완전한 결과가 뭐야? 쓰레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끼친 영향이겠죠. 산업혁명의 완전한 영향, 즉 산업혁명이 끼친 쓰레기의 영향이란 말이야. 쓰레기의 영향은 그러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야 느꼈다는 얘기네. 이것도 not till 구문이잖아. not A till B. B 하고 나서야 B로서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쓰레기가 생겼는데, 그러나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느꼈다는 거야. 뭘 느낀 거야? 쓰레기가 문제구나라고 느낀 건 until 이하였을 때다. 그때가 언제냐면 턴, 전환기죠. 20세기 전환기였다라는 얘기야. 그럼 20세기는 뭐냐?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 대량 생산이나 대량 분배라는 시스템이 발전되었을 때다. 이때서야 되어, 이때 되어서야 비로소, 아, 이거 쓰레기가 문제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자, 보세요. 디스 동그라미 치세요.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경제적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변화는 뭐야?
대량 생산과 대량 분배 시스템이 발달된 그런 경제적 변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뭐가 나올 수 있어? 문장 사기 나올 수 있죠. 문장 사기. 자, 이러한 변화는 만들어냈어요. 매니, 자, 매니, 비교급 강조부사로 매니 쓸 수 있어요? 비교급 강조부사로는 머치모 쓰는 거 아니야? 그치? 머치모 명사. 그런데, 매니, 뭐 명사 써도 됩니다. 복수 명사일 때는. 단 조건이 있어요. 뒤에 대이 없는 경우야. 됐죠? 비교급 강조로 매니 안 쓰잖아요. 그런데 명사에 S를 썼다 하더라도 멋지 써야 돼. 그런데 뒤에 대니 없으면 복수명사 썼는데 멋지 쓰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보기에도. 그래서 그냥 매니 써주는 거예요. 멋지 써야 되는데 매니 써주는 거라고.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상품이냐? 자, 어떤 상품이야?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이죠.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랬어. 주어관계랑 목적어관계. 전치사의 목적어관계, 타동사의 목적어관계. 얘는 뭐야? 목적어 없죠? 목적어가 앞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관계겠죠?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상품은 구입되어지니까 투비, 퍼처스트 이런 PP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알아서 목적어 앞에 있으면 안 쓰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 이 투부정사는 타동사와 목적어 관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상품, 사람들이 구입하는 훨씬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은 이때 빛은 뭐예요? 비스죠. 또한 만들어내요. 직업도 만들어낸다 이거야. 어떤 직업? 도운 거죠. 증가하는 것을. 부를 증가시키는 걸 돕는 그런 직업도 만들어냈다. 자, 그럼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대량 생산해서, 지우고 갈게. 메커니즘을 잘 보세요. 대량 생산 또는 대량 분배를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직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가 축적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쵸? 부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앞부분에 대한 예가 나와야 되니까 직업이 증가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번 얘기가 나와야 돼. 거기에 대한 예잖아. 그게 아니면 틀린 거야.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형태의 인간 쓰레기는 시작했습니다. 종종 재사용되고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쓰레기가 문제점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갑자기 왜 재활용되고 또 직업이 늘어나서 부가 증가했다 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이 무관한 문장입니다. 그럼 4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자, 4번 갑시다. 뭐함에 따라 사람들이 살 수 있음에 따라 산다 그랬어요. 부가 증가하면서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 새로운 것들을 살 수 있음에 따라 그들은 멈췄대요. 보는 걸 멈췄대. 가치를 보는 걸 멈췄대. 어디에서? 깨진. 그리고 사용된 중고 물품이겠죠. 중고 물품이나 고장난 물품에 대해서 옛날에는 다 고쳤었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중고 물품을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물품이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된 거야? 부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 구매도 늘어났다 이거야. 그치? 자, 그리고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동사고 and 또 동사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
보기 시작했어요. CA as B니까 단추동사죠. 이런 오래된 아이템을 쓰레기로 보기 시작했다 이거야. 오케이. 새로운 형태 화려한 광고와 포장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조장하다겠죠. 인커리지는 격려하다야. 커레이지가 용기잖아. 용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게 격려하다잖아. 그런데 뒤에 부정적인 목적어가 나오면 조장하다입니다. 조장하다. 이러한 버전이 컨슈머 컬처들. 자, 그럼 기스를 썼네요. 기스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야 돼. 소비 문화. 소비 문화가 어디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비 문화죠. 그러니까 5번도 맞죠. 4번, 5번 다 맞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버전 별표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 알아야 돼. 버전. 급성장하다야. 급성장하다. 향상되다. 급성장하다. 또는 향상하다. 인프로브의 뜻입니다. 뭔가 개선되는 느낌이죠. 우리가 컴퓨터나 책 같은 거 뭐 한다 그래? 버전 업 한다 그러잖아. 그럼 버전 업 했다는 얘기는 뭐야? 향상됐다는 얘기잖아. 버전 업! 됐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버전 업. 버전이란 단어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순환이 이렇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되고, 그치? 다시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순환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야? 쓰레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런 단순한 글이었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더 안 해도 되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예금 문장도 디스가 있으니까, 앞문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문장이 4번이 문장 넣기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가 창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매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내용 정리상 얘도 문장 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금방 풀어요. 이게 뭐야? 소비 문화잖아. 사는 게 뭐야? 소비 문화잖아. 그러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치? 기수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얘 문장 넣기 나오면 얘가 소비 문화니까 금방 또 얘가 나와도 풀 수 있고, 얘가 나와도 풀 수 있고, 우리는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